아, 카타나의 버섯으로 독 바를 수 있어요. 아, 독도 바를 수 있구나. 대박인데. 종유석은 못 먹습니다. 집 보고 싶어요. 집에 안간지 너무 오래됐어요. 아, 그러니까. 아니, 그 말을 하자마자. 여기에 출구가? 야, 나 진짜. 아, 놀래라. 오, 그. 이거. 아, 손전등 빼. 여기는 어디냐? 이거 지도가 왜 이렇게 밝아? 이게 동굴이 다 이어져 있네. 집이 어디야? 저 있다. 집으로 가는 길.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갑시다. 우린 강해졌어요. 그리고 이거 뭐야? 텐트? 물고기. 나이스,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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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물고기. 깜짝이야. 깜짝이야. 우리 12,500분 아래쪽에 좋아요 버튼 감사드립니다. 여보세요? 응? 맞아. 우리 그거, 저기, 보러 가야 되지? 조금만 기다려줘. 나 35분에 끝낼게. 있어, 확실해. 거기, 압구정. 확실해, 확실해. 봐봐요, 봐봐요, 한번. 알겠어요. 네. 여러분, 데드풀2 여러분들이 개봉했다고 그래서 일단 보러 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일본도의 위력. 야, 일본. 이 칼은 잘 만들었네. 진짜 칼잘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 칼이 강해졌어, 확실히. 엄청나. 너무 지금 여행을 많이 했어. 여기에다가 락핏이랑 잠수도구만 딱 얻으면, 아, 잠수도구 얻어야지 락핏이 얻어질 걸, 맞죠? 잠수도구 먼저 얻고, 락핏 얻으면 엔딩각입니다, 엔딩각. 봤다, 집이 보인다. 여기 집이야. 집의 느낌이죠? 아, 맞다. 그리고 그 머리에도 가야 되는데. 그 비행기 머리. 비행기 머리 찾아 설상 가야 되지 않아요? 토끼 옷인가 입고? 봤다. 저의 집을 소개합니다. 빠라바람빰. 저의 집을 가기 전에 새로운 나의 전기톱을 소개합니다. 자, 이것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시고 경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살려뒀죠, 일부러. 아, 됐죠. 와, 좋아요.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기톱의 위력. 두 개를 동시에. 아, 이것이 바로 전기톱의 위력. 아, 이것이 바로 전기톱. 야, 이거 대박이다. 야, 나무를 그냥 갈아버리네. 와, 나무를 그냥 갈아버리네, 갈아버려. 와. 야, 깔끔하다, 진짜. 뭐지? 왜 이거 의외로 데미지가 낮나? 왜 나무는 잘안 베지지? 왜 이건 두번 베야 되나요? 얘는 원래 찌르기 약한가? 나무를 지켜주세요. 지구가 아파요. 아, 지구구나 바리고 지금 내 아들이 지금 잡혀섰습니다. 지금 어? 음악도 틀어. 음악도 틀고. 자. 그들이 온다. 감성과 세련됨으로 무장된 그들이 온다. 신세대 패션 리더 티피코 씨. 티피코 씨와 함께라면 당신도 소개팅 주인공! 티피코 씨로 소개팅에 성공했어요. 물도 좀, 아, 물안 생겼네. 아, 이곳. 나의 고향. 여기 빨리 몬스터들 쳐들어오면 좋겠다. 여기 제가 또 사투를 벌여서 잡았던 그 힘들게 갖고 왔던 상어 머리도 이곳에 장식되어 있죠. 그리고 제 폭신한 침대. 잡지 침대. 이 잡지 속에서.
생선도 좀 말릴까요? 자, 생선도 좀 말리고. 자, 일단 이것도 말리고. 아유, 뭐, 이상한 게 하나 붙었는데. 자, 생선 말리고. 생선 말리고. 자, 생선도 이제 말려서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자. 다리 뭔가요? 아, 족발입니다.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곳에다가 가죽을 좀 말려야 되지 않을까? 가죽 말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왔다. 이쪽이야! 야! 여기! 이 초롱송의 위력을 보여드리죠. 아, 쟤네 저기 멀리 있는데. 여기 잠깐 앉아가지고 좀 경치 감상하면서 스태미너도 회복하고요. 자, 주변을 이렇게 둘러볼 수 있거든요. 누구 온 것 같은데? 어서오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들어오십시오. 저희 언제나 환영이야. 새로운 친구는 언제나 환영이라고. 아, 나 목이 좀 마른데? 여기서 문명의 이기인 이 코카콜라를 마음대로 마음껏 마셔도 될까? 시원해. 아, 맛있다. 이 탄산맛. 뚜루탄산맛. 궁금해하니. 들어와. 야, 쟤 웬 CD를 메고 있니? CD 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목걸이에다가? 쟤는 저기 언제 올라가가지고 저렇게 있냐? 자, 이쪽으로. 이쪽이야. 이쪽으로 와줄래? 아, 토끼도 잡혔네, 여기. 아이고, 한 명 잡혔고요. 아이고, 아이, 요걸 실험해봐야 되는데, 요거를. 여기, 어디 갔지? 뭐야? 잠깐만. 여기 덫 어디 갔지? 잠깐만. 이 위에 덫이 사라졌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지? 저 위에 덫을 분명히 내가 만들어놨는데. 자, 여기 한 명. 자, 이거를 딱 들어서 이제 뼈 갑옷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체를 태우는 겁니다. 또 전염병 방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염병 방지 및 뼈가 이쪽 여기 조심해. 아우, 되게 멋진 걸 하나. 잠깐만 유교방송. 누님은 지금 저랑 붙으면 안 돼. 우린 싸워서 안 되는 사람들이야. 누님 거기 돈다. 아, 큰일 났다. 돈다. 불로. 아우. 후추! 파! 파! 투어! 후추! 타! 파! 파! 후! 파! 패! 파! 화! 아우, 와, 이거 너무 잔인하게 했는데. 네. 뼈 챙겨. 뼈 어디 갔지? 아이고. 누님 미안해. 뼈만 가져갑니다. 불 더 붙이고. 다행히 옷 입으셨어. 화자! 후! 파! 후! 파! 야, 됐다. 와, 강하다. 강하다. 이것은 정말 너무 강하다. 최고인데? 자, 이러면서 뼈 갑옷을 또 만들도록 할까요? 잠시 뼈를 먹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이어트. 하나, 둘, 셋, 뼈 갑옷 장착. 하나, 둘, 셋, 뼈 별로 없네. 자, 누님 미안합니다. 벽 부수지 마! 야, 코지마! 고장났는데, 저기? 얘 밀어붙여! 깜깜이 안 보여. 아하! 한 명 또 넘어가시고요. 조심. 후추! 하! 후! 하! 후! 하! 투하! 화이차! 헤! 화! 비천어금! 너무 어둡죠? 잠깐만요. 제가 잠시 밝기 조절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됐어. 화차! 화! 천상! 천상이었어. 이쪽에. 보이죠? 아이고. 자, 다시 뼈가 하나, 둘, 셋, 넷, 다이어트.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갑옷도 아주 잘 입고 있고요. 이거 좀 약간 다시 재설치. 그리고 이쪽도 재설치. 난 얘네들이 화해한다면 언제든지 받아줄 용의가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꼭 이렇게 못 참고 와가지고 나한테 무슨 원한이 이렇게 있다고. 수리해야죠. 여기 벽이 톡톡톡 수리. 여기 톡톡톡.
톡톡톡 어 쓰리 어 톡톡톡톡 어 톡톡 어 쓰리 쓰리 어 뭐야 이거 톡톡톡톡톡톡톡 오케이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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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 톡톡 피도 좀 씻고 어 아 덧도 좀 쓰리를 해줘야 되는구나 덧도 확실히 쓰리 해줘야 되네. 어, 여기. 톡, 톡, 톡. 어, 네, 피 뒤집어 쓴 거 씻을게요. 잠깐만요, 뼈도 좀 빨리, 뼈. 뼈. 뼈 빨리. 하나, 둘, 셋, 넷, 다요. 하나, 둘, 셋. 됐어요. 갑옷 다 됐고. 깔끔하게 수리하려. 돌 함정은 어디 갔지? 깨진 건가? 어 세이브 해야지. 저는 이제 데드풀 2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밌다고 하셔서. Previously on the forest. 주인공은 생존 전문가로서 아주 유명인입니다. 그는 아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여행 가던 도중 그만 비행기가 추락하여 어떤 섬에 난파되고 맙니다. 그곳에 정신을 차려보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 있었고 아들은 식인종에게 납치되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집도 짓고 침대도 만들고 먹을 것도 말리고 액자도 만들며 샹드리에도 만드는 중입니다. 샹드리에... 등볼도 만들고 의자 잔가지 저장소 뼈 저장소 상어머리 트로피 계단, 덫 등등 다양한 것들을 쫙 만들면서 이미 구색은 갖췄고요. 이제 아들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샹드리에도 있네. 아, 샹드리에도 있어요. 아, 샹드리에도 만들까요? 샹드리에 뼈로 만들 수 있는데 뼈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아까울까봐. 네,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아니야, 항상 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가죽을 말리고 있는 중이고요. 가죽을 말리면 뭐가 좋은 거지? 뭐 토끼 가죽. 가죽을 말리기도 하고 그 저 설산에도 한번 가야 되지 않나요? 집 주변 좀 밝혀주세요. 아 집 주변까지 밝히면 너무 힘드니까. 아들은 이미 잊은 거 아닌가요? 아니 아니에요. 지금 이곳을 약간 리조트화 시키려고 좀 노력 중이긴 한데 나무 다 사라졌네. 아 젠장. 갔다 오니까 나무 잘라놓은 거 다 사라졌잖아.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나무 쫙쫙 다 잘라놨었는데. 저 뭐 가죽 말린 거는 뭐 어떻습니까? 아 토끼도 한 마리 잡았네. 어 자 토끼야. 자 토끼다세 이제 토끼가 잡혔기 때문에 토끼를 이제 적절하게 잡아야겠죠? 여기다가 이제 아 노노노노 아이고 아야 토끼 안돼 안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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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뜨거 야 토끼 아 잡았네 사장님 물 어 불 어 불 붙어서 어 괜찮다 꺼졌나? 꺼졌나봐요. 어, 아, 토끼를 약간 지카고이로. 아 이거 저 토끼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자 토끼를. 아유. 자, 토끼도 이렇게 잡은 다음 배가 고프니까 토끼 고기를 좀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 자 토끼를 좀 구워보고 그 다음에 나뭇잎도 넣어서 화력도 빵빵하게. 카타나가 있으니까 이제 함부로 원시인들이 저한테 다가오지도 못해요. 제가 워낙 강해서 이렇게 후슈 후 파이. 빛은 억압류! 어이! 자, 천상용삼!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칼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적들이 저에게 다가올 수 없는 그런 무인이 되었죠, 무인. 아, 자, 토끼 고기를 먹어볼까요? 오늘 토끼 고기가 아주 잘 요리되었는 걸, 테이스팅이 아주 좋아. 테이스트 굿. 새! 아니야. 새! 아, 새가 저거 뚫고 지나갔네. 각종 덫들이 잘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설치했던 덫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라졌어. 이상해요. 그 나무에 설치한 덫은 원래 금방 사라지나? 자 그렇다면 한번 천상용섬은 발도수리예요. 어? 잠아. 자 여기서 뭔가 아주 좋은 친구들이 왔군요. 아하! 자 어서오세요.
자, 우리 방문객들. 아이고, 한 명. 자, 이것이 이제, 이것이 저희, 보셨습니까? 이 요새, 이 대도서관의 이 요새, 포트리스의 위력을 적들이 이제 오더라도, 자, 여기다 또 이렇게 설치를 빵 해주고, 자, 이 공격형 요새입니다. 이건 수비형이 아닙니다. 공격형 요새. 자, 조심해! 아이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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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야, 이렇게. 아이고! 야, 뭐야? 이거 너 어떻게 됐지? 어? 뭐야? 제 눈을 가린 리신이라서 그런지, 궁 써가지고 피했네요. 리신이라 궁 써서 피했, 야, 하지마! 하지마, 임마! 야, 병 무너져, 하지마! 뭐야? 하지마! 야, 왜 빨개 먹고 난리야, 빨개 먹고. 아유, 나이스, 두 명, 아, 독일, 원, 와, 두 킬. 자, 오케이. 좋아요. 자, 이쪽도. 자, 아주 좋네요. 어허. 아이고, 추워. 불에 가있자. 추우니까 불에 가있자. 조심히, 여기 불 있다. 왜 애들이 다 빨개 벗고 난리야, 지금? 불 때문에 다가오지 못하죠? 굉장히 뭔가 많은데? 뒤에도 누구 있는지 항상 확인. 이쪽으로 가서. 아이고, 나뭇가지가 없네? 나뭇가지 좀 주워 갖고 올까요? 깜짝이야. 나뭇가지 좀 주워 갖고 올게. 나뭇가지가 오늘따라 안 보이냐? 여기 있다. 나뭇가지. 됐어. 이제 이쪽으로 다시. 이동. 추워. 추워. 여기 조심해. 조심해 줄래? 추워. 부들부들부들. 부들부들부들. 조심. 불 좀 쬐자. 아이샤! 오케이. 여기 한 명 또 죽었나 보네. 여기 또 넘어졌는데, 저 하나 더 다시. 자, 이것이 이제 우리 공격형 요새의 바로 장점이죠. 자, 모든 적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야! 아이샤! 아, 좋다. 아이고. 아이고, 나 꼈나? 됐어. 자, 이렇게 이쪽도. 이쪽도 이렇게. 자, 이거 뼈를 좀, 뼈갑옷을 만들기 위해서 시체를 좀 태워놓고. 자, 시체를 태워놓고. 또 이쪽도 뼈갑옷을 만들기 위해서 이 뼈갑옷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이게 시체를 태우는 이유는 이제 전염병 예방 및 뼈갑옷을 만들기 위해서 뼈를 확보시키기 위해서 태워놓는 겁니다. 잔인하라고 태워놓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뼈가 나오거든요. 뼈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먹으면. 네, 오늘. 아, 갑옷 많이 깎였네. 아샤! 야, 나, 자.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들이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범위, 통계를 낸 다음, 그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제가 함정을 설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뭔가 함정이 굉장히 잘 되고 있죠. 네. 작동을 아주 잘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하나, 둘, 셋. 자, 뼈가봇을 이렇게 만들어서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하나, 둘, 셋. 자, 뼈가봇을 만들어서 입어줍니다. 뼈. 조심. 뼈가 안 먹어지냐, 이렇게. 예, 뼈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잘 안 타고 있잖아. 잘 타게. 오케이. 좋습니다. 자, 뼈가 뭐 하나 더 만들까? 야, 하지마. 야, 부서져. 부서져. 어이씨. 나는 에너지 안 달아요. 저희 나뭇가지가 없네. 나뭇가지가 없으니까. 여기다 놓고. 다 잡았나요? 다 잡았네요. 나뭇가지가 여기 나뭇가지 저장소에 하나 있거든요. 놓고 이럴 때 대비해서 항상. 자, 원주민 한 중대를
끝냈네. 수리도 좀 해야겠다. 잠깐만요. 뼈가벗은 다 만들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이거 좀 만들어 놓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이렇게 미리미리 만들어 놓고 뼈도 좀 집어 넣어 놓고. 그렇지. 뼈도 수거해야 되니까. 어, 뼈 많다. 아이고, 이제 돌연변이 갑옷이 이제 거의 다 사라졌네. 아쉽게도 돌연변이 갑옷이 너무 아까운데. 이 주변에다가 좀 뭐 좀 더 밝히는 어떤 그런 것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좀 해골도 많이 남는데. 해골도 많이 남으니까 두개골 램프 같은 거 이런 데다가 수리 준비 좀 할까요? 이런 데다 불 좀 밝혀놓고 수리를 좀 합시다. 수리 도구가 새로 생겼죠? 자, 어디가 또 수리를 해야 되나?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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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톡, 톡, 오케이. 어, 여기도 또 수리를 좀, 톡, 톡, 오케이. 자, 수리가 다 끝난 것 같죠? 이런 덧도 수리가 좀 필요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뼈가부터 많이 만들어 놓았다가 나중에 이제 나오면은 그때 이제 쓰게 되면 그때그때 이제 더 충전해 줍시다. 미리미리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죠? 자, 이렇게 뼈를 많이. 어디 고장난 데 없나? 아이고, 또 토끼가 잡혔나 보네. 아, 이구아나네. 이구아나는 놔줍시다. 됐어. 됐어. 톡. 오케이, 수리 완료. 어, 여기도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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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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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됐어, 수리 완료. 아주 깔끔하군요. 하나. 어휴, 뭐냐? 아, 또 누가? 아니, 누가? 아니, 또 지금 무슨 일이야 이게? 왜 갑자기 누가 여기 누워 있어 갑자기? 어? 왜 갑자기 누워 있지? 아, 자, 어쨌든 자, 잘 잡으셨죠? 나야, 이 공격형 요새가 이 공격형 포트리스가 정말로 엄청나군요. 나 자신도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아. 원주민들을 다 멸종시킬 것 같아요. 웃음이 너무 사악하시네요. 방문 판매 오셨다가 죽으셨네. 어, 그럴 수 있죠. 자, 물을 좀 끓여 먹으러 갔다 옵시다. 자, 우리 만 명의 시청자분들 아래쪽에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감사합니다. 물 먹으러 갈까요? 물 좀 먹으러 갔다 올까? 저기 아주 또 우물 있습니다. 우물. 자, 여기 모닥불도 하나 만들어놨고. 음악 좋고. 자, 물을 뜬 다음 그렇죠? 자, 여기다가 얹어놓고 꽃도 하나 집어넣고 고기 좀 넣을 거 없나? 배도 고픈데 고기 하나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아, 이런 거, 이런 거, 치워. 토끼, 토끼, 토끼. 아, 먹을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저기 새.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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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 기다려봐. 가만 빼갈게. 잠깐만. 가만 빼갈게. 진짜 거짓말 아니고. 가만 빼갈게. 호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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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오케이, 잡았다. 지금 도망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임마. 나 가만 빼가려고 그랬는데, 진짜 치사하게. 그래, 내가 널 죽인 거야. 미안하다. 잠깐만요. 어, 토끼, 토끼, 토끼. 아직 물 끓으면 안 되는데.
아유, 물 다 벌써 끓었네. 물 좀 마셔주고 다시 한번. 이거 안 돼. 정확했다. 아, 너무 밝아요? 너무 밝습니까? 아, 미안해요. 잠깐만요. 아이고, 이거 다 빠개졌잖아. 아, 젠장알. 이거 다 빠개졌네. 어, 배고픈데. 일단 집까지 가져갈까요? 집까지 물을 좀 가져가도록 합시다. 저기,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모닥불을 만들려면 또 귀찮으니까. 우리 그거, 혹시 정보를 아시는 분은, 혹시, 호흡기, 산소 호흡기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요, 딱 라면 끓이기 딱 좋은 냄비죠. 이런 데다가 지금 라면을, 외국 사람들이 라면을 모르기 때문에 라면을 안 만들었겠지.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이 게임을 만들었다면 라면 만들었겠죠. 컵라면 같은 거라도 넣고, 토끼고기 집어넣고, 어, 화력 첨가, 화력 첨가. 비행기 쪽 동굴에서 나와요. 아, 비행기. 처음 나왔던 비행기 말하는 겁니까? 됐어, 먹어볼까? 오케이, 깔끔하게. 정리 완료. 비행기 쪽으로 한번 가볼까? 처음 왔던 비행기도 내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저 보라색으로. 서쪽으로 가라고요? 지도 아래에 밤만 있는 동굴이요. 아, 저기. 저기로 가면 되는군요. 고맙습니다.